디미트리의 통신 시스템을 해킹해서 그의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해줘. 알겠지? 그걸 어떻게 하지? 우선 저 탑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런 다음 위성 시스템을 우리 아지트의 안테나 쪽으로 향하도록 만들어. 그렇게 하면 돼. 위로 기어오르고자 할 때는 점프한 다음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서 붙잡도록 해. 저 파이프를 기어 올라가 봐. 알았어. 점프한 다음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 파이프에 올라간단 말이지? 시스템같이 조작이 가능한 섬을 근처에는 입체 이정표를 표시해뒀어. 이런 이정표 근처에 오면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 사물을 이용하도록 해. 좋아. 첫 번째 건 제대로 자리 잡았어. 네 멋쟁이 의정 마스크 영상기에 다음 웨이포인트를 업로드했어. LC 버튼을 눌러 다음 목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하나만 더 하면 돼. L3 버튼을 눌러서 멋쟁이 의정 마스크 영상기를 켜면 마지막 웨이포인트 위치를 알 수 있을 거야. 지붕 위의 전망이 항상 더 좋아. 걷는 도중 아로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빨리 달리게 되지만 그렇게 하면 소리가 많이 나서 주변의 경비원들에게 들키게 돼. 조심해야 돼. 지금 디미트리의 메인프레임에서 다운로드하고 있어. 이건 아니군. 이제 어떻게 하지? 다음에는 나이트클럽으로 들어가서 클락워크의 꼬리깃털 사진을 찍어와야 돼. 잘해야 돼. 안으로 들어가려면 마을 아래에 있는 오래된 와인 창고를 통해 몰래 잠입해야 돼. 좋아, 창고로 갈게. 반가워 작은 친구. 와인 창고로 통하는 길은 저 쥐들이 막고 있나 보네. 녀석들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벤틀리가 그랬어. 재밌어 보이는데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말이지. 물론이지. 수적으로 불리하고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아주 완벽해. 좋아 친구, 시작하자고. 오리 벤틀리! 아이, 레이저를 통과하려면 저 테이블 아래로 기어들어가야 돼. 그렇게 하려면 테이블 근처로 간 다음 동그라미 버튼. 플래시를 든 경비원들은 정면으로 싸우기에 너무 강해. 테이블 아래로 기어들어가서 그의 뒤로 돌아가도록 해. 이 환기구는 디미트리의 나이트클럽으로 이어져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서 안으로 기어들어가. 저 노란색 레이저를 끄려면 경비원을 처리해야 돼. 그 기습 공격은 너를 아직 보지 못한 경비원에게만 써먹을 수 있어. 그가 아니 그 쥐들이랑 싸우게 된다면 기습 공격은 쓸 수 없어. 아하, 또 다른 환기구로군. 각도를 보아니까 아, 찾았어. 여기가 디미트리의 본부야. 저 창문으로 가서 몰래 정찰 사진을 몇 장 찍도록 해. R3 버튼, 그러니까 오른쪽 스틱을 눌러서 다이노큐컴을 꺼내. 거긴 이미 스파이 카메라가 장착돼 있다고. 스파이, 오른쪽 스틱을 이용해서 사진 목표물에 줌인 또는 아웃하도록 해. 조준이 잘 되었으면 아론 버튼을 탭해서 사진을 찍으라고. 그게 우리의 목표물이야. 디미트리, 국제적인 위조 전문가지. 저 발전기가 이곳의 보안 시스템에 전원을 공급하고 있는 것 같아. 멋지군. 클락워크의 꼬리깃털을 인쇄동판으로 사용하고 있어. 희귀한 합금으로 돼 있어서 절대 닳지 않기 때문에 위조 지폐를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다고. 잘했어 슬라이. 아지트로 돌아가서 공격 작전을 세워보자.
R3 버튼을 누르면 바이노큐컴을 불러올 수 있어. 카메라를 조정하는 오른쪽 스틱 슬라이. 이 위조된 그림의 도청장치를 달아놨어. 디미트리의 사무실로 숨어 들어가서 원본과 바꿔치기. 멋진데? 그러면 그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도청할 수 있다면 일이 더 수월할 것 같아서. 대신 원본 그림은 아주 조심히 다루라고. 파손되면 그림이 망가져. 따르면 문이 안에서 잠기게 되는군. 맞아. 어차피 난 직접적인 방법은 그리 좋아하지 않아. 어찌군. 왜냐하면 돌아가는 길은 저 위쪽에 환기구를 통해야 하거든. 잘했어 슬라이. 도청기가 장착되었어. 원본 그림을 나한테 안전하게 가져오면 인터넷을 통해서 팔아 돈을 잔뜩 벌 수 있을 거야. 디미트리로부터의 이메일을 포착했어. 그는 상황이 안전해지면 경비원들에게 보트의 배를 울리라고 명령했다고. 뭐가 안전해진다는 거지? 그건 나도 모르겠어. 배를 울린 다음 들키지 않게 뒤쫓으면 그 녀석이 뭘 숨기는지는 알아낼 수 있을 거야. 부드럽게 계속 부드럽게 펑크를 느껴봐. 파워 누가 파워 있어. 부드러운 흔들어. 예술은 역동적인 것. 예술적으로 흔들어. 예술적으로 숨겨봐. 예술을 느껴. 어예예예예. 계속 부드럽게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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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 부드럽게 계속 부드럽게 펑크를 느껴봐. 파워 누가 파워 있어. 부드러운 흔들어. 예술은 역동적인 것. 예술적으로 흔들어. 예술적으로 숨겨봐. 예술을 느껴. 어예예예예. 계속 부드럽게 펑크를 느껴봐. 파워 누가 파워 있어. 부드러운 흔들어. 예술은 역 무슨 소리지? 바라바라바라밤. 계속 부드럽게 펑크를 느껴봐. 파워 누가 파워 있어. 부드러운 흔들어. 예술은 역동적인 것. 예술적으로 흔들어. 예술적으로 숨겨봐. 예술을 느껴. 어예예예예. 계속 부드럽게 계속 부드럽게 펑크를 느껴봐. 아하. 그 녀석은 비밀 코드를 입력하는 동안에도 네가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잠깐, 그 문은 나이트클럽의 아쿠아 펌프로 연결되는 것 같군. 오, 이건 아주 쓸만하겠는걸? 우후!
제품을 안전하게 아지트로 운반할 수 있다면 도적장터를 이용해서 아주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을 거야. 넌 아쿠아 펌프로 돌아가서 그걸 망가뜨려. 알겠지? 잘해야 돼. 글쎄 꽤 위험해 보이는데 저 레이저는 어떻게 통과하지? 전원 상대에다 뭘 집어던지면 그걸 부술 수 있을 거야. 얼음 기계 근처에서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 그리고 발을 굴려서 얼음 조각을 집어들어. 그리고는 네모 버튼을 눌러 얼음 조각을 전원 상자에 던져. 동그라미 버튼으로 물건을 집어들고 네모 버튼으로 그걸 집어던지란 말이지? 힘이 세. 방에 있는 다른 물건을 들어봐. 쓰러진 적들은 발을 굴러 집어들 수 있어. 경비원에게 뭘 던진 다음 그리로 점프해서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서 그를 집어들어. 좌우로 던져 넣어서 파이프를 막아버려. 아쿠아 펌프가 고장났으니까 놈들은 물을 낡은 파이프 탑으로 돌려야만 할 거야. 바보 같은 녀석들 모두 우리 계획대로 돼가고 있어. 알람 경적 때문에 네가 침입한 것을 디미트리가 알 거야. 여기 세 개의 알람 경적이 있으니까 그걸 제거해줘. 알았지? 명심해야 돼. 이건 힘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고 머레이. 우리 팀에서는 오직 너만이 이 일을 해낼 수 있어. 발을 굴려서 물건을 집어든 다음 알람 경적을 향해 던져버려. 행운을 빌게 친구. 이건 좀 위험할 수도 있어. 악한 자들은 내 분노를 받아라. 전투자대에서 빠져나가고 싶으면 R1 버튼을 눌러. 거기 서요, 쿠퍼. 빌라 경사, 날 쫓는 또 다른 여자 경찰이군요. 힌트를
선물을 준 건 저예요. 그러면 그 클로갱다는 단서였나요? 왜 날 돕는 거죠? 나 카멜리타처럼 흑과백이 분명찮아요. 클라고크의 부품들이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 알기 때문에 클로갱단이 그걸 갖게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렇다면 도둑을 잡기 위해 도둑을 이용한다? 그런 거죠. 하지만 당신을 믿을 수 있으려면 우선 당신이 날 제대로 쫓아올 수 있는지 알아야겠어요. 뭐라고요? 뒤처지지 말아요. 라이, 아론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당연히 돼. 닐라 경관을 쫓아가려면 필요할 거야. 여기 아즈트에서 해독하도록 할게. 그동안 너는 더 많은 힌트를 찾을 수 있는지 알아봐. 힌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해독이 쉬워진다고. 우린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인정해줘서 고맙군요. 난 영장 없이는 디미트리의 나이트클럽에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그의 뒷문 열쇠를 가지고 있죠.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그런 열쇠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린 정말 손발이 잘 맞을 것 같군요. 스파네스의 작업에는 내 폭파 기술이 필요해. 아지트로 돌아가. 네가 도착할 때쯤이면 작업에 필요한 준비를 다 갖추게 될 거라고. 좋아, 슬라이. 저기에 인쇄기가 있는 것으로 이어지는 전원 상자가 있어. 저걸 처리하려면 네가 저 스포트라이트에 접속 클립을 끼워넣어야 돼. 미안, 벤틀리. 하지만 저 펜은 너무 빨리 돌아서 그 위로 걸어가지 못해. 이 컨트롤 패널에서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주머니를 많이 털어야 할걸? 이 경비원들의 특수한 열쇠는 공격하면 부서져버려. 경비원들을 처치하기 전에 열쇠를 먼저 소매치게 해야 돼. 알았지? 꼭 그렇게 해야 돼. 경비원들의 주머니를 소매치게 하려면 뒤로 몰래 가서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 계속 털어봐. 간혹 주머니 깊은 데서 뭔가 나오거든. 좋아요. 나의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모든 재군들에게 디미트리님이 전하는 말이다. 말썽을 부리는 너구리가 있다고 들었다. 만일 그놈을 보게 되면 즉시 없애버려.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버리라고. 포로는 필요 없다. 끝장을 볼 거야. 좋아, 이상. 이제 컨트롤 패널로 가서 펜의 속도를 늦춰.
같군. 그것들을 이용해서 큰 샹들리에 위로 올라간 다음 접속 클립을 끼워 넣어. 지금 스포트라이트 경비총으로 무력화하고 있어. 다 됐어. 인쇄실에는 더 이상 보안 장치가 없어. 벤틀리, 레이저 울타리를 지나려면 그걸 폭파시켜야 할 거야. 세모 버튼을 눌러서 폭탄을 떨어뜨린 다음. 잘했어. 쓰러졌군. 쓰러져 있을 때 폭탄을 떨어뜨려서 아예 못 일어나도록 해. 벤틀리, 현장에서 뛰는 소감이 어때? 이 아지트까지 그 진동이 느껴지는 걸? 그리고 네가 옳았어. 충격으로 공작사 간판의 볼트 절반이 뽑혀져 나갔어. 파트너, 저 급수탑으로 가자고. 내 팔에 뛰어들어 저 위로 던져줄게. 이 필요해. 광장으로부터의 수압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면 어떤 밸브를 돌려야 되지? 밸브를 통하는 물의 흐름을 바꾸려면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성공이야! 슬라이, 분수의 수압이 떨어졌어. 효과가 있는데 놈들이 벌써 수리공을 보냈는걸? 믿기지 않게 수리트럭 열쇠를 소매치게 해. 좋아, 분수 쪽으로 와봐. 빨리. 너한테 맡길게. 수리 트럭으로 가자.
운전할 게 난 수동기어도 운전할 줄 알거든. 세 번째 단계를 위해서는 나이트클럽의 공작새 간판 위로 올라가야 해. 도착했다. 좋아, 린 곧 도착할 거야. 견인 작사를 잡을 준비를 해. 우리가 걸렸어. 당겨. 슬라이, 경비원들이 우리를 발견했어. 트럭을 보호해. 조심해. 이곳을 떠나게 되면 지금 하던 작업을 포기하게 돼. 보시라. 소용하지 못했군 벤틀리. 좋아, 이제 뛰어들어가서 클락워크의 꼬리기틀을 가지고 뛰자고. 아이, 너 우리 자식 내 집을 쑥대밭 들어 만들다니. 아, 정말 짜증나 죽겠네. 왜 그냥 날 내버려두지 못하는 거야. 가만두지 않겠어. 이봐 디미트리, 넌 지금 네가 뭘 가지고 노는지 모르고 있어. 그냥 두면 더 큰일이 벌어지게 될 거야. 이봐, 네가 터프하다는 건 잘 알겠어. 취향도 고급이고 개성과 비전이 뚜렷한 녀석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 나처럼만 우리 서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야. 얘기 좀 해보자. 어때? 난 그냥 내버려 둬. 이봐, 돈 보이지? 돈 좋아해? 마음대로 탁 가져가라. 그 대신 싫어. 너를 비롯한 모든 클로갱단은 내가 그냥 두지 않겠어. 클락워크는 절대로 다시 살아나선 안 돼. 어서 꼬리깃털을 나에게 넘겨. 그 다음엔 왜 그렇게 특별하지? 넌 비전도 없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너 재벌이 그렇게 거창한 얘기를 하면서 쫓아가게 굴다니. 네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다. 자꾸 그러면 나 못 참아.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전혀 모르겠군 단벌 신사. 단판 붙어볼까? 무슨 멋쟁이 의적이 돈을 찍어내지? 전혀 명예스럽지 않잖아. 이 도그 똑같은 놈!